안녕하세요. 헌책방 래퍼 조성우 연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제 또래의 청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랩이라는 소재랑 연극을 콜라보레이션 시킨 랩시어터라는 공연을 만들어 봤고요. 음악성과 뮤지컬 무대에 서본 연기력이 고루 겸비된 이미셸 씨를 우리 작품의 창작자자 주인공으로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래퍼 동주라는 예명을 가진 래퍼가 있어요. 쇼미더머니에 6년째 도전하고 있는데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우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지하 1층에 있는 헌책방에 들어가서 자기 또래의 청춘들을 만나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3명의 배우 중에 2명의 배우가 자기의 실제 정체성을 가지고 무대 위에 그대로 서요. 이미셸 씨는 혼혈 뮤지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대에 서고요. 그리고 김아라 씨도 탈북 여배우로서 자기의 경험을 그리고 자기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관람 포인트는 이미셸이 직접 쓰고 부르는 7개의 랩과 노래가 공연 내내 울립니다. 이미셸 씨가 작사 작곡 직접 쓴 곡을 직접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랩시어터 헌책방 래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보라고 맘 놓고 기침